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인 AI넷 제가 발행인인데 AI넷에 저희가 하루에 30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한국에는 없는 새로운 소식들을 올려드립니다. 미국에서 AI 관련 최신 어제 나온 소식, 오늘 나온 소식들을 올려드리고 이것을 또 저희는 텔레그램 사용하시면 텔레그램에서 AI넷 치거나 UN 미래 포럼 치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텔레그램 뉴스레터, 텔레그램 신문을 받아볼 수 있어요. 텔레그램에 많이 들어와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택. 내가 그거 잘못 선택해가지고 완전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 전공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사양 산업을 지금 공부하면 안 되죠. 사양 산업 같은 거. 그러니까 석탄이 사라집니다. 석유 사라집니다. 바이오 연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게 태양광, 풍력, 그리고 배터리.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변할 것이고, 자동차 사양산업입니다. 자동차도 앞으로 나르는 비행기, 에어택시라 그래요. 에어택시로 막 넘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철강산업 상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뭐 이런 거, 없어질 거예요. 특히 조선산업, 사양산업입니다. 이제 막 날아다니는, 이 비행기, 수소, H2 클리퍼라는 놈이 엄청나게 많은, 그 다음에 에어랜더스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하루 만에 이 수소 비행기인데 수소 풍선 같은 거예요. 그건데 지금 물건을 실어가지고 날아가요. 아이고, 배에다가 실으면은 낑낑 2개월이 걸린단 말이죠. 바다 위를 가면. 근데 날아가는 거 하루 만에 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미래 산업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세컨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세컨 라이프에, 박영숙의 궁이라 그럴까? 궁전을 지어놨는데, 제가 그 당시에 16세기에 여왕이죠, 여왕. 언제 한번 여왕이 되어보겠습니까? 세컨 라이프 같은 가상 세계에서 궁을 만들었었고요. 유엔 미래 포럼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만들었고. 아무튼 세컨 라이프에 한때 빠져 있었는데, 세컨 라이프가 다시 가상 세계, 이제 AR, VR 뭐 하면서 사람들이 날아다녀요. 그죠? 로즈데일, 린든랩이 다시 복귀한다라고 합니다. 세컨 라이프는 누가 만들었냐면 필립 로즈데일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자기가 설립한 플랫폼으로 돌아왔다고 뉴월드 노트가 보도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죠? 지금 이제 24년 전입니다. 24년 전에 세컨 라이프가 나와가지고 성구적인 가상 세계, 그 세컨 라이프에 들어가서 자기 캐릭터도 막 선택을 하고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땅을 어디에 정해가지고 거기에 나의 그게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전부 자기들 지었고요. 대사관도 많이 지었어요. 여러 나라가 들어와서 나의 대사관 이러면서 집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거기 안에서 주로 세컨 라이프에서는 날아갑니다. 내가 단추를 딱 누르는데 내가 그저 휙 날아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자기 선택을 내가 만약에 14살짜리 아름다운 무슨 공주의 옷을 입은 그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걔가 이제 나 대신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공뭐 그죠 여기서 특히 뭐를 많이 했느냐면 내 제품 설명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세컨 라이프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인월드 도구를 사용하여 구축하고요. 프로그래밍한 이런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
자기 얼굴, 진짜 얼굴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별로 없고요. 전부 캐릭터, 전부 그죠. 뭐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이런 아이들이 자기 얼굴을 하고 돌아다녀요. 오늘날 세컨 라이프는 2000년대 후반처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2000년대에 만들어져가지고 24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한 5년, 10년, 2000년대 말에 2009년, 2010년 이럴 때 아주 전성기를 이루다가 아이고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어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컨 라이프가 여전히 존재하고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습니다. 24년 동안이나 그죠? 살아남아 있는 거죠. 세컨 라이프를 떠난 후 로즈데일은 몰입적이고 고품질 VR 경험을 만드는 것을 하는데 그걸 하이 피델리티라고 해서 VR 경계를 경험했습니다. 탐험했습니다. 그러니까 VR 가상세계죠. 그것을 이제 연구는 계속했어요. 이 사람이 로즈데일이 세컨 라이프를 떠난 후에. 근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로즈데일은 이 플랫폼이 여전히 미개척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세컨 라이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를 따라잡겠다. 새로운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로즈데일은 세컨 라이프의 모 회사인 린든랩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될 겁니다. CTO가 될 겁니다. 로즈데일이 주력하고 있는 핵심 분야 중 하나는 세컨라이프의 사용자 기반 확대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 플랫폼은 월간 활성 사용자 50만 명 사용자를 지금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50만 명. 그의 전략에는 그래도 50만 명은 크지 않아요. 그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20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0만 명. 그의 전략은 모바일 기기로 디지털 소비 전환을 인식한 모바일, 그러니까 그 세컨 라이프는요, 전부 컴퓨터에서, 노트북에서 됐거든요. 이제 모바일로 한다는 거죠. 이제 핸드폰으로 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존 컴퓨팅 플랫폼에서 가상 세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인들 많은 청중을 끌어들이려고 이제 핸드폰에도 이제 세컨 라이프가 뜨도록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게다가 로즈데일은 다른 가상 플랫폼의 방향, 이제 세컨 라이프 이외에 다른 VR 가상 플랫폼을 그죠? 들여다보고 저기 누구인가 보고. 그 다음에 창의성, 경제적인 자유, 제한, 이런 데 대해서, 그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즈데일은 X를 사용하여 세컨 라이프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X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X라고 하죠. 트위터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컨 라이프의 서비스는요, 뭐 어떤 서비스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도록 하느냐면, 가상 탐험입니다. 수천 개의 가상 경험과 커뮤니티가 있어서 탐험할 장소와 만날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거기에 또 음악 클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롤 플레잉 해서 그 너는 엄마 해, 난 아빠 할게 해서 롤 플레잉 해가지고 뭐 재미있게 여러 가지 하고 가상 영화관도 있어요. 영화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세컨 라이프는 이제 100% 너무나 재밌고 훌륭한 그런 곳이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예, 사람들이 그죠? 세 사람이 있죠. 하나는 토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가상 사회니까 그죠? 여러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세컨 라이프는 포괄적인 자기 표현의 안식처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죠? 교류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자세히 또볼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거 전부 이제 실제 얼굴이 아니고 전부 가상 얼굴이고, 그죠? 아바타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돈을 벌수 있어요. 가상 경제도 됩니다. 세컨 라이프의 마켓플레이스에는,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시장이죠. 세컨 라이프의 시장에는 가상, 저내 아바타가 입는 옷 패션, 가상 패션도 있고요.
홈 데코도 있고요. 그래서 수백만 개 아이템을 찾아서, 내가 이거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네. 그러면 그 나의 아바타에다가 사서 입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상 경제에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수익을, 창작물을 만들어가지고 팔할 수 있어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창작물입니다. 창작물. 예, 이그 패션 모델이, 예, 물건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 원격 회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행아웃 공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놀고 머무는 공간, 수업 공부도 하고요. 컨퍼런스 회의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선도적인 기업과 교육자들이 세컨 라이프를 통해서 이벤트도 하고 원격 회의도 하고 브랜드화된 소셜 공간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2010년 뭐 이때 막 부음을 일으키다가 거의, 그죠, 망했는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어요. 세컨라이프가 다시 소셜 공간을, 그죠, 이렇게. 예, 요 사람은 뭐 실제 사람 같지만 그래도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컨퍼런스 회의 뭐 이런 거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컨 라이프의 미래를 보면은 뭐 죽진 않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로즈데일이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천재예요, 천재. 로즈데일이 세컨 라이프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뭐 향수를 느껴서 온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 이제 가상 공간이 돈이 된다, 비즈니스가 된다,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의 재개된 참여는 세컨 라이프의 새로운 장을 알리고 새로운 변화를 알리고 새로운 신호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VR, 그죠? 뭐 MR까지, XR, MR 뭐 이런 게좀 많이 나와 있죠. 디지털 상호작용의 환경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특히 로즈데일은 세컨라이프에 인공지능을, 그죠, 추가하고 싶어 한다. 이제 인공지능이 세컨라이프에 들어가면은 뭐 거기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물건도 만들고 자동차 디자인도 같이 하고 엄청나게 큰 공간이면서, 이제 세컨라이프가 활성화되거나 AR, VR 공간이 활성화되면은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다 하죠. 요즘에도 온라인 줌 회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세컨 라이프는 뭐 자기 얼굴이 아닌 자기를 대신하는 사람을 넣어놓고, 그죠, 같이 자기가 여러 공간에서 존재하면서, 나는 여기 회의도 참석하고 이 회의도 참석하고 저 회의도 참석하고 전 세계를 다, 그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저거 좀 꺼져요. 좀 미안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끝에 그 끊을 수 있나? 다시 할까요? 아니요, 편집할게요. 제가 알아서 편집할게요. 제가 편집할게요. 알아서. 오케이, 알았어. 그래요. 자, 여기까지. 세컨 라이프가 돌아왔다. 세컨 라이프가, 그죠, 로즈데일의 CTO가 돌아와서 이제 AI 인공지능하고 뭉치고 VR, AR 다 집어넣어서 우선은 50만 명의 유저를 가지고, 그죠,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세컨 라이프가 이제, 세컨 라이프 이즈 백, 돌아왔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